안녕하십니까. 김현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에는 호감입니다. 저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 때는 설득이 잘 되고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난 네가 싫어. 네가 말하는 게 싫어하면 먹히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 호감적인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첫인상이 좋아야겠죠. 그럼 첫인상은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인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만남. 첫 만남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60번의 만남을 해야 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첫인상에서 할수 있는 인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띄게 해야 됩니다.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참 인사성이 박네. 인사를 참 잘해. 이 내면에는 어떤 얘기가 있죠? 인간성이 좋구나 라는 내면에 깔려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그 친구 인사를 안 해. 이 친구 젊은 친구가 말해 인사를 안 해. 그 내면에는 인간성까지도 나쁠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인사했어? 저는 했는데. 왜? 눈에 띄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눈에 띌 것인가? 저는 첫 번째 직장이 보험회사였는데요. 그때 면접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컨셉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참 우연의 일치였는데요. 제가 제대하는 날 면접 날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맨 마지막 번으로 미뤄놨거든요. 양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제대한다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아, 옷 갈아입고 가지 말자. 그냥 가자. 그래서 다시 그 더블백이라 그러죠. 그걸 메고 그냥 갔습니다. 군복을 그대로 입고 마치 전방에서 바로 온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면접관을 들어가니 면접실 대기실로 가니까 깜짝 놀래죠. 일단 눈에 띄죠. 저 친구는 뭐야? 그럴 때 제가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자, 딱 들어갔죠. 이렇게 딱 들어가서 맨 가운데 섰어요. 맨 마지막 순번이었습니다. 충성! 신고합니다. 예비병장 김효성은 1992년 11월 27일부로 삼신 올스테이 쌤에 입사할 것을 명받고 오늘 제대하고 지금 바로 달려왔습니다. 충성! 이랬더니 면접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제대하고 왔다고? 정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네 어디서 근무했나? 강원도 홍천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나? 네, 전차 조종했습니다. 아니, 단 자네는 회계학과 졸업하고 갔다며? 근데 무슨 전차 조종해? 그러게나 말입니다.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군대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끝날 때 그러더군요. 가운데 계신 분이. 자네는 우리 회사랑 인연이네. 그게 뭡니까? 합격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수석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제가 석사 과정을 갈 때도요. 기회는 왔습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거든요. 마침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면접 보는 데는 4층이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요. 발목을 펴서 기부스레이 돼서 이렇게 쭉 뻗어야 되거든요. 이걸 들고 다녀야 됩니다. 도저히 못 올라가서 행정실에서 조교들을 불러서 나좀 부축해줘. 그래서 업고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면접 들어갈 때 앞다리를 기부스한 것을 문을 툭툭툭툭 차고 들어가면서 일부러 물을 좀 묻혀가지고 헉헉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 학교랑 운명입니다. 저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왔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거 있죠? 저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다리를 들고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 학교 꼭 들어와야 됩니다.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껄껄껄 거르면서 자네는 최고 점수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게. 다른 교수님한테 잘해. 결국 대학원에서도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기회로 바꾼 눈에 띄는 전략이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때 그걸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눈에 띄게 할 것인가? 하나의 팁을 드릴까요? 매년 명절 때 인사를 하시죠. 선물을 드릴 겁니다. 저도 물론 선물을 합니다. 근데 6년 동안 어느 한 분께 끊임없이 선물을 드렸는데 한 번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인사를 드렸으면 답이 와야 되는데 그분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아서 그러신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는 추석이 좀 일러서 선물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안 해도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배를 한 상자 보냈습니다. 일단 눈에 띄죠? 그분은 보시고서 놀라실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제 배를 보내나? 잊어먹었나? 까먹었나?
뜯어보면 편지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늦은 명절 선물에 언짢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이른 추석보다는 지금이 더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는 대로 드셨습니다. 이맘때 되면 선생님 냉장고에 과일이 아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입에 드시고 건강하셔 선생님. 선생님 존경합니다. 라고 써서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전화 왔습니다. 효석군 배 잘 받아서 고마워 맛있더라. 사실은요. 명절 때보다 한 달 뒤가 배값이 훨씬 쌉니다. 사실 또 냉장고에 과일이 떨어졌을 거고요. 눈에도 띄고요. 스토리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똑같은 인사가 아닌 나만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눈에 띄는 인사는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설득이 잘 되고요. 설득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고맙습니다.